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맷주 제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비약 관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 이제 유효기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보통 시중에 음식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라고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약들은 식품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이 입증되어야지 승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약효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을 사시면은 약그 포장 박스에 보시면은 사용 기한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용 기한을 보시면 이제 구매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그 사용 기한만 지키면 약의 효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알약인지, 물약인지, 그리고 또 먹는 약인지, 바르는 약인지, 또 습기에 되게 민감하거나 취약한 약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에 따라서 약의 보관 방법이라든지 관리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10알짜리 알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거는 하나하나씩 다 개별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자 겉면에 쓰여져 있는 그 사용기간까지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개봉하시고 한두 달 안으로 외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봉 후 6개월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통으로 된 안약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시고 한 달이 지나면 남아도 버리시는 게 일회용으로 된 안약은 안에 보존제가 없고 제조될 때부터 안에 무균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이제 버리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제약 같은 경우에 몇 가지들은 습기에 되게 취약한 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항생제 알약 몇 가지들 그런 게 있는데요. 약효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을 하셔야지 약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른 보관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간혹 실온 보관인 약들인데 이제 약효가 더 오래 보존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냉장 보관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차광이 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유효기간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외용제라든지 시럽 같은 경우에는 개봉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개봉 시점. 약을 사시면은 이제 바깥 포장지에다가 개봉하실 때그 날짜를 적어주시면 상비약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상비약을 제대로 잘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그 구비된 상비약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 먹을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